너무 잘 산 것 같아요. 어머 어머. 찰랑찰랑. 두 개 살 걸 그랬어. 아 불량이. 지금 여기서도 불량이. 어머 오 뭐야? 이거는 좀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에스더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소셜 커머스에서 구입한 액세서리 하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소셜커머스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. 뭐 위메프, 쿠팡, 티몬 이런 거 보면 너무 재밌는 딜들이 많이 뜨는데 이번에는 제가 위메프에 뜬 풀문이라는 곳에서 액세서리를 11개를 구입을 했습니다. 총 가격은 92,580원인데 할인 쿠폰 27,770원 써서 64,81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. 짜자자자잔. 짠! 자 이렇게 배송이 왔는데요. 오 상자가 엄청나게 크죠. 왜 그러냐면 제가 이번에 귀걸이 정리함을 구입을 했거든요. 상자 하나랑 봉투 두 개 그리고 오 상자 하나 더. 자 이렇게 배송이 왔는데요. 과연 제가 무엇을 구입을 했을까요, 여러분? 첫 번째 큰 상자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. 스티로폼 비닐을 벗기면 짜잔. 너무 이쁘죠, 여러분? 자 이거는 액세서리함인데요. 와우 여러분 이거 보세요. 투명색 아크릴 보관함인데 이렇게 안에는 벨벳 같은 회색 천으로 해서 이렇게 액세서리를 스크래치 입지 않게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 보관함입니다. 이거를 제가 두 개를 샀거든요. 이것도 뜯어볼게요. 짜자자자잔. 너무 이쁘죠? 이거는 이렇게 두 개 겹쳐놓거나 두 개를 이렇게 해서 액세서리를 여기다가 보관을 할 겁니다.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 1단은 이렇게 생겼고요. 2단은 이렇게 생겼고 3단은 이렇게 크게 돼 있네요. 오 너무 잘 산 것 같아요, 여러분. 이 보관함이 얼마였냐면 요거 하나에 15,330원. 그래서 요거 두 개에 한 3만원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. 여러분 가격 그렇게 나쁘지 않죠? 되게 저는 저렴하게 잘 샀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 그럼 이거는 일단 옆으로 두고 그 다음은 보라색 봉투에 들어있는 건 무엇이냐. 제가 이번엔 다 귀걸이를 샀거든요. 와우. 자 첫 번째 귀걸이는 짜잔. 바로 이 귀걸인데요. 엄청 블링블링하죠. 원래 이거는 제가 호텔 델루나 영상 찍을 때 착용하고 싶었던 귀걸이였는데 너무 이게 배송이 늦게 와서 그냥 없이 촬영을 했습니다. 이게 배송이 한 10일 걸렸나? 되게 오래 걸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. 그래서 되게 답답했었어요. 진짜 블링블링하죠. 와우 왔으니까 착용을 해보는 게 인지상정. 오 지금 약간 투머치하다. 핀이랑 같이 있으니까 되게 투머치하네요. 어떤가요, 여러분? 괜찮나요? 오, 저는 되게 마음에 드는데 되게 화려해갖고 이거를 언제 하고 나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영상 찍을 때 귀걸이 다 해주면 되게 포인트가 되고 좋을 것 같아요. 무난한 옷이나 그런 데다가 이거 딱 하나 해주면 포인트가 되고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하얀색 옷에도 잘 어울리는데 검정색 옷에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은 두 번째. 요거는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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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의 탱구리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? 어허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? 여러분 이게 이렇게 생긴 귀걸이거든요.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여기서 빼는 방법을 모르겠어요. 잡아당겨도 안 빠져요. 오! 오 됐다. 오 아 좀 세게 잡아당겨야 되는구나. 세게 잡아당기니까 되네요. 되게 캐주얼한 옷이나 뭐 그런 데도 잘 어울릴 것 같고 러블리한 옷에도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냥 데일리로 착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. 아 근데 이게 끼기가 어렵다. 거울을 갖고 와야겠다. 이거는 거울 없이 끼기가 힘든 귀걸이네. 오 무서워. 오 무서운 귀걸이야. 근데 이쁘다. 여러분 어떤가요? 이쁘지 않나요? 착용하기는 힘든데 그래도 이렇게 막상 착용을 하니까 되게 이쁘네요. 이거는 데일리로 착용하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가끔 이렇게 누워있을 때 귀걸이 침 요게 뾰족해갖고 여기 이렇게 눌리거든요? 근데 요거는 눌리지가 않으니까 그런 점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오 착용하기가 너무 번거롭네요. 자, 그 다음 귀걸이는요. 짠! 바로 링 귀걸이를 구입을 했습니다. 제가 또 이런 링 귀걸이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서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 껴볼게요. 요것도 살짝 끼기가 어렵네. 오! 짤랑짤랑. 어때요, 여러분? 괜찮나요? 오, 제가 링 귀걸이 이런 거는 잘 착용을 안 해서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예쁘네요. 수트 같은 거 입었을 때 이런 거 착용하면 되게 시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 귀걸이는요. 요것도 뜯어서 짜자자. 바로 이 귀걸인데요. 블링블링 되게 이쁘지 않나요? 제가 또 초록 색깔 귀걸이가 없는 것 같아서 요것도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. 근데 여기 안에 그 뒤에 꼬다리 이거 있잖아요. 아!
이런. 뒤에 꼬다리가요, 두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. 근데 하나가 분량이 그냥 실리콘 동그란 거 그냥 이 자체로 왔어요. 구멍이 안 뚫려 있고 코딱지처럼? 네. 이거는 분량이 왔네. 이런. 버려야겠다. 다른 꼬다리로 해갖고 착용을 해야겠어요, 이 귀걸이는.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찰랑찰랑 찰랑찰랑. 오, 이 귀걸이 생각보다 진짜 더 이쁘다. 되게 반짝반짝거리고 여기 지금 제가 입은 이 옷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그 다음. 아, 이런 분량이 왔어요, 여러분. 아, 지금 두 번째 분량인데요. 지금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쪽 귀걸이 여기가 되게 까매요. 다른 건 그냥 은색인데 이쪽 귀걸이 이 부분이 되게 까매요. 이런 보이시나요, 여러분? 이쪽 귀걸이 여기가 까만 거?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. 멀리서 봐도 보이는 까만 그림자. 아쉽지만 이것도 한번 그냥 착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얼핏 보면 잘 모르겠죠? 이것도 제가 데일리로 착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구입을 했는데 아, 너무 이쁜데 불량이라서 너무 아쉬워요. 그래도 찾으니까 이쁘다. 잘 눈에 띄지는 않지만 있는 듯 없는 듯 착용하기에 좋은 디자인인 것 같아요. 그 다음 제품은요, 짜잔, 이것도 그냥 데일리로 착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, 무난한 그런 디자인이에요. 오, 덜 화려한 귀걸이로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요거를 딱 착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그 다음 제품인데요, 요것도 제가 오, 너무 이쁠 것 같아요. 요렇게 생긴 귀걸이인데요, 여러분 너무 이쁘지 않나요? 나무 같기도 하고 눈꽃 같기도 하고 여기 위에는 이렇게 진주고 여기 아래는 이렇게 비즈를 철사에다 꽂아갖고 이렇게 만든 건데요, 철사를 이렇게 움직여갖고 더 넓게 이렇게 귀걸이를 펼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귀걸이를 이렇게 작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. 약간 좀 펼치는 게 이쁜 것 같아요. 이렇게 살짝, 와우, 블링블링해요 엄청. 디자인이 진짜 독특한 것 같아요. 어느 옷에도 다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귀걸이인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귀걸이는요, 짠! 바로 이 귀걸이인데요, 이것도 되게 화려한 귀걸이에요. 너무 예쁘다. 진짜 너무 예쁘죠? 양쪽이 서로 다른 디자인인데 여러분은 이쪽이 더 이쁘신가요? 이쪽이 더 이쁘신가요? 저는 이 둘 중에서 어떤 거를 고를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두 개 다 너무 디자인이 이쁘네요. 이거는 이런 디자인인데요, 오! 너무 예쁘다! 엄청 블링블링, 진짜 화려한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. 되게 중세시대 약간 그런 스타일? 아, 너무 예쁘고. 와, 이것도 너무 예쁘다. 이게 엄청 기네요. 지금 제가 거의 쇄골까지 닿는데 어머 이걸로 양쪽 두 개 다 착용해도 예쁠 것 같고 이걸로 양쪽 두 개 다 착용해도 예쁠 것 같고 두 개 살 걸 그랬어요. 양쪽 다 착용한 거를 보여드릴게요. 짠. 오,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. 정말 흥분을 감출 수가 없군. 너무 마음에 듭니다. 그 다음은 이 봉투에 있는 귀걸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오, 자, 그 다음 제가 산 거는요, 바로 요건데요, 이거는 귀걸이 모듬이에요. 요거는 이제 랜덤으로 디자인해서 발송한다고 해갖고 샀는데 썩 그렇게 마음에 드는 디자인은 없는 것 같아요. 요건 약간 실패. 역시 랜덤은 약간 실패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. 근데 요 진주 요런 거 있잖아요, 조그만 거, 요런 거는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, 요거는 뭐지? 하트인가? 지금 여기서도 분량이 나왔습니다. 이게 하트 모양인데 이거는 하트 모양이잖아요. 근데 요거는 여기가 분량이에요. 뭔가가 조금 더 나와 있어요. 이 하트 모양은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 했는데 요 큐빅 요것도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네요. 요것도 뭐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하나하나 또 이렇게 차근차근 보니까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네요. 근데 요 하트 요게 불량인 게 지금 불량이 세 번째인데 자, 그 다음 제품은 바로 요 제품인데요, 요것도 이렇게 세트로 된 거 막 랜덤이었나? 그래서 제가 산 것 같은데 무난무난하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런 별 모양이랑 이런 나비 모양 이런 거를 제가 착용을 잘 안 해서 제가 이런 거를 쓸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무난하게 딱 착용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제품은 바로 요건데요, 요거는 뭐지? 제가 또 이런 디자인 사용을 잘 안 하거든요. 근데 또 막상 보니까 예쁜 것 같아요. 요것도 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예쁜 것 같아요. 없고 예쁘네요. 요거 마음에 듭니다. 이 하트 모양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이 하트 모양 안에 큐빅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요게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요것도 또 자세히 보니까 예쁘네요. 처음에 봤을 때 약간 촌스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자세히 보니까 예쁜 것 같네요. 자, 그리고 마지막 제품은 어머, 오! 뭐야?
이거를 지금 비닐을 뜯자마자 귀걸이가 후두두두둑 하면서 떨어졌어요. 와 진짜 와 원래 이렇게 생긴 거 두짝인데 지금 뜯자마자 이렇게 귀걸이가 후두두두둑 떨어졌어요. 후 정말 배송도 느리더니 제품도 제가 또 약간 보라색깔 귀걸이를 사고 싶어갖고 이 귀걸이를 구입을 했는데 불량이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. 전에 것까지는 제가 그냥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넘겼는데 요거는 좀 심하네요.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의 귀걸이라서 좀 너무한 것 같아요. 다시 붙일 수가 있나? 이게 아래가 아예 그냥 떨어져 버렸는데?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아래도 끊어져 있어요. 보이시나요 여러분? 옆에 있는 애 얘는 괜찮잖아요. 근데 얘는 아래가 이렇게 끊어져 있습니다. 요런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이렇게 3단 분리가 돼버린 귀걸이는 제가 어떻게 할 no. 방법이 없네요. 처음에 개봉할 때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제 기분이 너무 슬퍼졌어요. 자 어쩔 수 없으니까 요거 한 장만이라도 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뭐 고칠 수 있으면 한번 고쳐볼게요. 이 와중에 또 제가 마음이 아픈 게 왜 아프냐면 이쁘네요. 자 그러면 여기에 같이 있던 귀걸이. 오 이쁘다 이거. 오 너무 이쁘네요. 하지만 기분이 전만큼은 좋지 않아요. 요것도 이쁘네요 여러분. 그리고 마지막 귀걸이 요것도 한번 착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너무 이쁜 것 같아요. 여러분 저 지금 영상 끄고 귀걸이 정리하다가 발견했는데 불량을 두 개를 더 발견을 했습니다. 뭐냐면 두 개 세트인데 두 개가 디자인이 짝짝이에요 여러분.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그 다음 불량 이렇게 보시면 뭔가 이렇게 이물질이 묻어있죠? 오마이갓.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. 여러분 보이시나요? 이 귀걸이는 여기가 녹슬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작아서 안 보여. 원래 금색이어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시커매요. 영상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되게 시커멓습니다. 정말 슬픈 일이네요.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산 귀걸이들과 그리고 액세서리 보관함 여러 가지들을 하울을 해봤는데요. 멘탈이 약간 바사삭해져서 마지막을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네요. 혹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이럴 수가 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. 여러분들 마음에도 드시는 귀걸이가 있었을지 모르겠네요. 처음에는 정말 행복한 하울일 영상이었지만 마지막으로 갈수록 마음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. 괜찮아요? 왜냐면 예쁜 귀걸이도 많이 샀으니까요. 그럼 여러분 혹시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제가 댓글을 보고 괜찮은데? 하는 것들은 또 찍어서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.